오리지널 K라디오 최파타 토크쇼 개파타 초대석. 데뷔할 때부터 K-POP을 이끌 슈퍼스타로 도장을 꽝 찍더니 데뷔 6년 만에 오마이갓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를 들썩이는 월클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줏대 있는 음악성,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퍼포먼스를 가진 록스타 스트레이키즈의 창빈, 현진, 필릭스 최파다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창빈은 3년 만에 만났나? 맞아요. 제가 제일 네. 오랜만이죠. 예. 그리고 현진, 필릭스는 2년 만. 맞습니다. 기억해요? 맞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좋아, 좋아. 일단은 우리 최파타 지금 애청자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자. 누가 먼저 할까? 저부터. 예. 창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레이키즈의 창빈입니다. 네, 오랜만이야. 뭐 하나 더 해줘. 네, 저는 예. 스트레이키즈에서 프로듀싱이랑 랩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선 제일 맏형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이 모자의 각도랑 이 헤어가 완전 수액이 있는데요. 저게 조금만 올라갔거든. 조금만 내려와도 저게 아닌데. 아 그렇죠. 그래요? 예. 네. 저렇게 쓰려고 거울을 많이 봅니까? 아니면 한번 딱 쓰면 그렇게 됩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딱 한번 봤습니다. 그쵸. 이게 네. 봐야 될 각도가. 네, 맞아요. 저런 건 진짜 따라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잘. 어떤 사람도 너무 내렸어. 너무 내리고. 그건 너무 또 그렇더라고. 그렇죠. 너무 올리고 그러면 또. 좋아요. 차비. 좋아요. 우리 현진이.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에서 현진을 맡고 있는 현진입니다. 오, 괜찮은데. 네. 맞아, 현진을 맡았어, 현진이가. 맞습니다. 예. 저는 멤버들한테 현진이를 담당하고 있어요. 오, 네. 현진아. 멋지네. 현진아. 현진아. 우리 현진이가 좀 약간 카리스마 있는데? 저요? 예, 반항은 아니죠. 예. 아, 카리스마요? 예. 저는 카리스마 있다고 이 톤으로 뭐 처음 듣는다고? 네.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있고 아 무조 와 근데 지금 네일을 블랙으로 칠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번 컨셉이 락스타라서 네. 좀 한번 칠해봤습니다. 느낌 있네. 저것도 좀 까져야 되잖아 이렇게 좀. 그쵸? 맞아요 맞아요. 예, 또 약간 그런 러프한 그래, 느낌. 그래. 와 알아. 저거를 그런... 또 이렇게 하면 또 아니야. 까져야 돼. 너무 예쁘면 또 예. 그래서 막 칠하는 디테일이. 그 누가 칠했어요? 제가 칠했습니다. 오! 아 진짜로? 아 저렇게 좀 하고 싶다. 그래 이렇게 까져야 돼 까져야 돼. 자 우리 필릭스.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의 달달한 보이 필릭스입니다. 무슨 보이세요? 달달한 보이. 달달한 보이. 아 달달한 보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필릭스 현진 창빈 네 우리 최파테 와주셨는데 근데 세 분이 나오셨어요. 세 네. 분의 조합을 빈진복이라고 한다면서요? 빈진복. 네. 아 이거 그 이름 때문에 그렇다. 그치? 이름 맞아요, 필릭스, 맞아요. 그런 것. 네. 필릭스가 용복이잖아. 네네 맞아요. 아 그 용복이 누가 진 거예요? 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네, 이름을 지어주셔가지고. 뜻이 아주 좋겠죠. 네 아주 용복 깊게 생각하면서 용복이. 이름을 지어주셔가지고. 예예예. 예. 그리고 이제 진이는 현진. 현진이 예. 창빈 창빈이 네 맞아요. 빈진복 빈진복 예. 저도 처음 들어봐요. 빈진복이라는 조합명을 처음 들어봐요. 근데 딱 귀에 와닿아요. 빈진복 예, 빈진복. 셋이 딱 빈진복 오. 빈진복 오. 그러네요. 복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 네. 건강한 느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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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필릭스 용복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평소에는 용복이라고 불러요? 네 지금 용복이 제일 편해가지고 다 용복이라고 불러요. 에이, 용복 맞아요. 되게 다른 멤버들 되게 예. 편하게 용복이라고 예. 불러주시더라고요. 용복 불러주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용복이 하니까 확 와닿는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빈진복이라니까 네. 어떻게 잘 만들었지? 빈진복 네. 빈진복 예. 자 8409님이 고3 담임이에요. 수능 끝난 저희 반 아이들이 스트레이키즈 나온다 해서 지금 교실 수업용 큰 컴퓨터 화면으로 보라 틀어줬더니 너무 좋아합니다. 어머어머 진짜 좋은 선생님이네. 어머 3명 여고 3학년 7반 수능 치느라 고생했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오 이거 좋아요. 자 우리 창빈이 한번 네. 네 수능 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명 여고 3학년 7반 소리 질러 예! 3학년 7반 지금 난리가 났겠다. 그러게, 아 근데 너무 감사한 선생님이신데. 그러니까 진짜 멋지시다, 네, 그렇죠? 진짜. 자,
4934님이 네, 기사 보니까 스키즈 분들 정말 월클이에요. 얼마 전에 딸이랑 고척에서 한 콘서트 다녀왔는데 와 어마어마하던데요. 오, 콘서트 가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콘서트 하면은 정말 그 함성의 어떤 그 기에 그렇죠. 그게 진짜 죽어도 좋아하잖아요. 막. 맞아요. 그 도파민의 그 예. 에너지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콘서트 끝나고 나선 좀 알아 누워요? 좀 너무 모든 걸 다 쏟으니까. 알아 누우긴 하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운동을 갑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 진짜 대단해요. 그 상황에서 운동을 꼭 갑니다. 창빈 너무 벽이 느껴진다. 왜요? 완벽. 대박이신데. 네. 우리 창빈이 진짜 완벽. 야, 다 가졌네, 다 가졌어. 예. 네. 돈, 명예, 건강. 아이고. 뭘 알죠? 창빈.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 잃으면 천할 다 잃은 거야. 아, 그렇죠. 그렇죠. 건강이 최고죠. 아, 맞아요. 요즘 이제 스트레이키즈는 K-POP 신기록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4세대 보이그룹 최초로 한국과 일본 돔 투어를 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영광스럽게도 했습니다. 와, 그때 그 열기 막 진짜 소름 끼치잖아요. 네. 진짜 웅장합니다. 진짜. 진짜. 네. 정말 상상도 못 했었던 건데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스테이한테. 그리고 진짜 뭔가 그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스테이분들이 이렇게 쳐다봐주고 있구나라는 그렇지. 걸 느끼면서 되게 행복하게 무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기대, 그러니까 내가 이제 10개를 할 수 있으면 막 15개, 막 20개가 나오잖아요. 네. 아, 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그 다음 날 또 몸 좀 눕고 이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그죠? 왜냐면 콘서트가 네, 하루에 맞아요. 끝나면 괜찮은데 뭐 그 다음에 또 그쵸, 있거나 그쵸. 이러면 그쵸? 맞아요. 그걸 잘 조절해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면 흥분하니까 그치. 어쩔 수 없어. 그럴 때 제일 흥분하는 멤버가 누구예요? 여기. 네, 저요. 여기. 일단 현지가. 저질러고 보자라는 예. 마인드라서 내일은 없다. 내일은 없다. 그냥 일단 그냥 하자. 점프하자. 마음껏 하자. 네. 이렇게 떠갖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끝나고 이제 후회하고 다음 날에 아 오늘은 진짜 조절하자 올라가서 다시 그냥 아 몰라 이러면서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바로 콘서트의 힘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무릅쓰고 찾아가는 거예요. 다르니까 똑같은 무대라도 맞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자 그럼 이번 새 앨범 락스타 얘기 제대로 해볼게요. 세 분이 어떤 앨범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번에 락스타라는 앨범은 지난번 앨범에 5스타라는 앨범이었는데 예. 이번에도 또 스타로 연결해서 락스타라고 앨범을 명을 짓게 되었고요. 그리고 앨범 명처럼 정말 락이 약간 장르적인 락도 될 수 있지만 즐거울 락을 좀 합성해서 한 그 앨범 명이라서 다 같이 되게 즐기면서 들을 수 있는 앨범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들 희노애락 중에 락이라는 감정에 집중을 해서 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 이거 락스타 하면 안 되겠다. 락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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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 락이 있어야지. 맞아요. 락이 있어야죠. 그럼 뭐 너무나 스트레이키즈 세 분이지만 네. 뭐 할 때 참 락이 있어요? 아, 난 그냥 이거 먹는 락이 좋다. 아, 나는 마사지하는 낙이 좋다. 뭐, 낙 여행하는 낙이 좋다. 지금 낙? 말씀하신 게 다 제 낙인데. 정말 네, 우리 찐찐뽕 장민이랑 완전 제 낙입니다. 그렇죠. 먹고, 먹고, 쉬고, 맞아요. 예, 또 이런 낙이 있죠, 그렇죠. 네, 맞아요. 자, 이번 그 타이틀 제목의 락 스키즈네 프로듀싱 팀 창빈 방찬한 스리라차. 그래, 네네. 이 스리라차에게도 그때 했었는데. 네 맞아요. 와, 저희 그쵸. 예, 프로듀싱 팀 이름이고요. 예. 스리라차라는 그 뜻은 또 그 스페인 용어로 라차가 돌풍이라는 거예요. 라차, 스리라차 라차. 매운 돌풍. 돌풍을 일으키겠다. 약간 이런 포부를 담아서. 라쿠칼라차 이런 건가? 예전에. 그냥, 라쿠칼라차. 맞는 것 같은데. 라차. 라차가 또. 나나나나나나. 라쿠칼라차. 라쿠칼라차. 라차라차. 스리라차가. 네. 비싸졌어요. 맞아요. 예예예. 예, 예. 아 소스가요. 맞아요. 소스가 비싸. 아 소스가요. 소스가. 최근에. 맞아요. 아 맞아요. 정말 좋은 소스죠, 그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은 네 우리 스트레이키즈의
낙 듣고 락. 올게. 네. 낙. 스트레이키즈의 락 듣고 오셨습니다. 아, 9047님이 네. 9047님께서 노래 자체 세 명역이 넘쳐나 꿈틀거리는 거대한 에너지 같아요. 잘했어. 정말 생명력이 넘쳐난대요. 네. 예. 자, 이서영 씨가 네, 재수생이에요. 이번 신곡은 특히 저처럼 재수를 하거나 취준생들이 들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즐거운 락은 돌아온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 같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요. 그쵸. 반드시 락은 돌아오죠. 그쵸.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또 락이 돌아온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예. 언제든지 희망을 갖고 살아요. 늘 락이면 그 락이 없어. 맞아요. 이렇게 좀 어려웠다가 이제 막 하면서 락이 딱 오는 거죠. 고생 끝에 나. 고생 끝에 낙이잖아요. 예. 자, 9534님이 네, 이 노래가 바로 빌보드 200 1위한 곡인가요? 1위 할 만했네요. 오. 와우, 감사합니다. 1위한 곡이에요? 네, 빌보드 네, 200 오늘 네. 맞아요. 아, 내가 상비 보고 이게 1위한 곡이야? 네. 네. 아니 저쪽에서 가위 좀 갖고 와. 네.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네. 아니, 아니, 너무 영광이죠. 저희도 진짜 이번에 네 번째 일이라. 네, 맞아요. 예. 네 번째 일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대단하네요. 참. 왜 웃어요, 장민? 아니, 너무 웃겼어요, 저는. 일이야? 네. 예. 저쪽에 사과 먹어라. 네. 네. 대답을 되돌아보게 되네요. 자, 1012님이 이제 곧 있으면 2023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스키즈 나와요. 최파타랑 같이 볼게 하셨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네.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마 다 예, 나오고 예, 있어요. 지금 나와 예, 지금 공개됐대요. 예, 사전 녹화한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멤버들도 궁금하죠? 볼까? 여기 지금 틀 수 있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오. 아, 지금 첼파타에 집중을 해야죠. 맞습니다. 아, 네. 역시. 선배님의 그럼요. 타이밍 같이 시간을 보내야죠.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첼파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26분 15초. 같이 있어요. 김선진 씨가 네. 아, 우리 김선희 씨가? 네. 네, 이번 앨범에 현진이 자작곡도 있잖아요. 가려져도 많이 들어주세요. 네. 우리 현진이도 돈을 더 벌겠네. 어떤 곡이에요? 네. 찬영이랑 같이 작업한 곡이고요. 되게 잔잔하게 시작했다가 점점 분위기가 고조되는 되게 좀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뭔가 이렇게 가려달라는 게 어떤 것이든 다 내 눈을 가린다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쓴 곡이고 네, 많이 들어주시면 그 스트레스 많을 때 들으면 좋겠네. 에 네. 모든 걸 가려. 노래 되게 너무 좋습니다. 좋아, 이 노래는 잠시 후 2부에 들어볼 거예요. 자, 궁금한 질문 있으면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란 무료예요. 자, 우리 스트레이키즈 함께합니다. 최종의 파워타임 2부 시작했고요. 캐파타 초대서 스트레이키즈 창빈, 현진, 필릭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송지영님이 네, 빈진복 쿨톤이에요.
웜톤이에요? 월톤. 월톤? 월드 클래스 톤인가 봐. 아. 아니면 내가 평생 완주하지 못할 마라톤? 오! 아니면 내 인생에 뛰어든 행복 1톤? 아, 아까처럼 완벽처럼 이렇게 읽어야 돼. 그쵸? 아, 네. 쿨톤이에요? 월톤이에요? 아. 아,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예,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오. 내가 평생 완주하지 못할 마라톤? 아니면 내 인생에 뛰어든 행복 1톤? 네. 멘트가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요. 2932님이 네, PT 아이돌 창빈이가 보기에 우리 멤버 중 운동 좀 해야 돼, 체력 좀 길러야 돼 하는 멤버는 누군가요? 오, 어 이건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 아닌데 그럼 창빈 씨는 운동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예 네, 큰 인생의 큰 낙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 저게 낙이라니. 우리는 너무 억지로 하는 거 막 심지어 막 입고 자잖아요. 그냥 네. 운동복을 네. 그렇게 그런데 어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네, 진짜 좋아합니다. 진짜 창빈이 형 운동을 사랑해요. 어, 네. 한 사람만 누가 운동이 제일 필요할 거예요? 제가 필릭스가 필릭스 전전하면서 아, 눈을 피하는데. 저는 아 릭스를 좀 어, 시키고 싶어. 용복이. 아 그 재활이나 뭐 그런 몸 건강하게 하는 운동 있잖아요. 막 몸을 키우는 운동 말고 그런 운동들을 꾸준히 했으면 하는. 한번 따라가 봐요, 필릭스. 아 네, 한번 따라간 적 있어요. 네, 한번 따라간 적 있었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바빠지고 좀 약간 다른 재활도 하다 보니까 또 같이 뭐 많이 못했는데 앞으로 시간 되면 꼭 가려고요. 같이 장빈 형이 따라만 가도 그치? 네. 아 운동에는 핑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맞아. 늘 핑계거리가 생겨. 내일부터 한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그럼 갑자기 기운이 뚝 떨어져. 네. 제가 막 장빈 형한테 아 오늘 운동해야지 그러면 해야지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다 핑계라고. 할 거야. 그냥 뚜벅뚜벅 그냥 나가는 거. 된다. 너무 엄격하시다. 네. 아니 그럼 창빈님 부모님은 무슨 걱정하실 게 없겠네요? 어렸을 때부터? 아유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항상 걱정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걱정을 안 끼칠 아이인데? 근데 걱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아니 저렇게 막 스스로 다 하고 이러면 그쵸 부모님은 뭐 걱정이 그렇죠. 많으시지만 네, 항상 네. 네. 자 황은지 씨가 네 황카소 현진 작품 전시 언제 가능할까요? 맞아 읽어주세요. 예. 네 SNS 그림 올려주는 거 볼 때마다 언젠간 현진이 직접 설명해주는 그림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전시회요? 오. 저도 사실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는 게 어쨌든 개인전을 열고 싶어서 그 동력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기는 한데 아직 어떤 주제도 모르겠고 제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약간 갈피를 못 잡고 있어가지고 너무 바빠서 뭐 이렇게 뭐 다른 재료들도 많이 써보면서 좀 이렇게 연구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시간을 못 가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뭔가 이렇게 하기에는 그래도 언젠가는 언젠간 볼 수 있어요? 네, 한 5년 안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쉬는 날 화방이나 미술관 가는 것도 좋아하고. 예, 네, 그림 그리는 걸 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 손톱에 매니큐어가 그냥 칠한 게 아니네. 아, 느낌 있네. 아, 느낌 있네. 어때요? 어, 좀 봤어요 우리 현진 씨 그림? 네. 아, 네, 예, 좀 많이 봤어요. 어때요? 어. 너무 잘 그리고. 진짜 그 그림 정말 아. 이렇게 그림 이런 그림 처음 보게 됐고 정말 새로운 약간 감정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볼 때마다 되게 신기해요. 우리 창빈 씨는 개인전 하면 작품 한 점 사실 의향이 있어요? 어, 작품 한 세 한 세네 점은 사야지. 너무 너무 사고 싶다. 아, 전 살 것 네. 같아요. 네. 저는 무조건 살 것 같아요. 자, 김영웅 씨가 네. 우리 큰 손 용복 씨는 뭐 하나에 꽂히면 대량 구매하기로 유명한데 최근에 사재기 한 물건 있나요? 아 그래요? 우리 용복이가 한 번 사면 그냥 대량 구매? 네 제가 그거 잘못 눌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잘못 눌러서 그거보단 제가 예. 이제 좀 뭔가 꽂혀 있으면 좀 되게 오래 뭐 좀
먹고 싶거나 뭐 음식이든 아니면 옷이든 아하. 좀 많이 사는 편인데 아하.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예. 그 볼다 볶음면을 그 치즈 맛 되게 많이 한 10개 정도 구매를 했는데 최근에 아, 그 정도면 뭐 그치 그 정도면 용복이가 그동안 샀던 거에 비교하면 그런 먹는 거 라면 말고 이렇게 네. 또 여러 개 산 거 뭐가 있어요? 대량 구매한 거 옷? 옷 이거는 되게 오랜만인데 옷도 똑같은 제가... 거죠 옷은 근데 칠부 검정색 옷은 예. 제가 한 3년 전에 예. 산 건데 제가 한 20개? 20개 정도 샀어요. 그래서 이게 10개 뭐 까만 옷 예. 그리고 10개는 흰 옷을 사고 아 그 핏이 너무 마음에 들면? 네 핏이 너무 마음에 들고 좀 뭔가 깔끔하게 아니 좀 편하게 입고 싶을 예. 때 그 정도 많이 사가지고 제가 아직도 있어요 숙소에서 지금 그렇구나 네. 어때요 두 분은 쇼핑하는 스타일이? 최근에 어제였죠 TMI가 있는데 현진이가 똑같은 모자를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모자를 여섯 개를 시킨 거예요 왜? 잘못 눌렀어요 잘못 누른 거야 이게 왜 여섯 개가 오지? 그래. 한 개 시켰는데 이게 왜 여섯 개나 그래, 있지? 그 잘못 누를 때가 있어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 나눠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냥 숙소 그냥 거실에다 둘 테니까 예. 알아서 그냥 뭐 쓰고 가라 우리 창빈 씨는 어때요? 저는 쇼핑을 잘 안 하는데 한 번 하면 엄청 약간 충동 구매를 많이 해요. 약간 음식 먹을 거 아니에요? 아, 음식 먹을 때는 쇼핑 그 옷도 옷 쇼핑 뭐 한 번 그러니까 진짜 뭐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인데 할까 말까 할 때 갔다 딱 오면 마음에 들면 야 어마무지한 엄청 쓰고 돈을 엄청 많이 쓰고 한 번 살 때 1년치를 다 쓰는 느낌 그렇구나 아유 다다리 하는 게 안 나? 네. 1년 그렇게 많이 쓰는 되게 빨리 끝나요 쇼핑이 저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아까 1부 끝에서 우리 현진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그 노래 가려줘 자 이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네 스트레이키즈의 가려줘 듣고 오셨습니다 와 8393님이 네, 아 가려줘 노래 너무 좋아서 매일 한 시간 이상씩 듣고 있어요.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기분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어루만져. 박하영 씨가 네. 네 현진이가 디렉팅에도 참여했잖아요. 디렉팅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재밌었던 점도 궁금하네요. 뭐 어려웠던 점은 딱히 없었고 재밌었던 거는 이제 마지막 후렴쯤에 한이랑 리노 형이 원래 앞에 훅에서는 가성으로 처리하던 걸 진성으로 처리하게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 해줘 네 원래 그게 제가 데모 만들었을 때는 그냥 똑같았는데 뭔가 욕심이 나가지고 그걸 부탁을 했는데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너무 뿌듯하게 디렉을 봤던 것 같고. 뭐야 지성이가 그때 감기에 걸렸었나 해가지고 한 번 더 녹음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막 더 잘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야말로 고마웠어요. 즐거울 낙이었네요 네 그쵸? 재밌었어요 예, 예. 와 근데 8922님이 스트레이키즈 빌보드에서 방금 K-POP 앨범 샀었어요 우리 키즈들 너무너무 수고했고 잘했어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올랐다. 자, K-pop 앨범 상을 수상한 스트레이 키즈. 자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해주세요. 너무 큰 네. 상 아닌가요? 네. 너무 큰 상이죠. 네,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라디오에서 드니까 되게 새롭다. 새롭다. 맞아요. 너무 새롭고 네. 되게 뭔가 이 따뜻한 분위기에 또 새로운 좋은 소식도 드니까 되게 오늘 좋은 하루. 와 진짜 기분 시작이 좋은데? 돼버렸네요. 진짜 자. 깜짝 놀랐네요. 네. 정말 요새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네. 오늘 또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 와 이렇게 빌보드에서 이렇게 K-POP 앨범상 타게 해주신 스테이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진짜 근데 진짜 이거 말고도 네. 굉장히 요새 좀 느끼는 건데 뭐 되게 꿈꾸는 것 같은 뭔가 지금 되게 그냥 네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이렇게 K-pop 앨범상 또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창빈이? 와우. 그 진짜 제가 올해 세운 목표 중에 복근 만들기 빼고는 다 이뤄진 것 같아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올해 11월 지금 20일. 네. 이제 달랑 한 달 남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내가 올해 생각했던 게 복근 만들기 빼고는 다 이루어졌다. 네. 아우, 너무 너무 복근도 한 이제 한 12월에는 다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거 만들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제가 먹을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식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복근은 뭐를 식단을 철저하게 해서 나오잖아요. 식단을 해야 돼요. 예. 와 여러분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K-pop 앨범상. 감사합니다. 자 1222님이 네 빌보드 뿌셨고 다음에 스키즈가 목표하는 무대 시상식이 있다면 뭐예요? 자 스키즈가 그래서. 목표하는 무대? 진짜 다 가셨는데 다 해냈는데 그래미? 그래미? 그래미요? 그냥 진짜? 뭐 항상 감사하죠. 예. 어디 시상식이 네. 그래미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미도 예.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새 역사를 쓰네. 그쵸? 자 김희연 씨가 이제 연말이고 크리스마스잖아요. 스케줄 없다면 세 분은 뭐 하고 싶으세요? 아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 보통 뭐예요? 크리스마스 때 공연하나? 공연 그때 딱 연말 무대가 있어서 꼭 그래서 그거 하고 하면 이제 밤이 이제 지나가죠. 그럼 밤에 숙소 돌아서 뭐예요? 뭐 자거나 아니면 아 그냥? 네, 그냥? 자고 네, 쉬고 근데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뭔가 좀 좋은 식당에서 가족이랑 외식. 그래 그래. 저는 따뜻한 코코아에 마시멜로 넣어서 나홀로 집에? 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제가 좋아하는 캐롤 들으면서 딱 그날 눈이 왔으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눈 이렇게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따뜻한 코코아 한 잔 하고 싶습니다. 지금 스테이들이 많이 아 나도 따뜻한 코코아에 마시멜로 넣어서 먹을 거야 한지처럼. 네, 플릭스는? 저는 그날 막 눈이 많이 내려온 날이면 정말 바깥에서 그냥 맛있는 그 따뜻한 붕어빵을 먹으면서 이 차가운 그 날씨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음악 들으면서 완벽하지 않아요? 아니 눈이 오는데 막 따끈한 붕어빵 먹어 낭만이죠. 낭만이지. 그래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는 뭐 특별한 걸 먹는 거야. 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셋 다 먹는 거구나. 먹는 거야. 그렇죠. 먹는 특별한 거야. 날 특별한 음식이 빠지면 특별하지가 않아. 아 맞아요. 그죠? 네. 좋아요. 자 광고 듣고요. 자 최하정의 파워타임 스트레이 키즈 창빈 현진 필릭스 함께했어요. 아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또 최파트 청취자분들에게 또 오늘 나온 뭐 소감 뭐 이런 거 한 번씩 해볼까요? 자, 네. 우리 플릭스 아, 네. 네. 일단 이렇게 오랜만에 3년 만에 이렇게 왔다는 게 창빈 형은 3년이고 우리는 2년 만에 왔다는 게 정말 와 이렇게 시간 빨리 생각보다 흘러가네요. 이렇게 생각도 못했는데도 근데 이렇게 또 화정 선배님 앞에서 또 라디오 하니까 또 오랜만에 재밌고 정말 따뜻하게 이 분위기를 다시 알게 되니까 또 너무나 스테이도 재밌게 보고 계실 거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다음에도 시간 되면 꼭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정말 약속. 네. 자 우리 현진.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뭔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빌보드에서 상도 타고 한 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주어진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걸 봐주신 우리 스테이한테도 너무너무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누나한테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좋은 일이 많았어요. 네 우리 창민이. 네 정말 현지가 말한 것처럼 잠깐의 시간 동안에 최파타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런 좋은 일을 같이 축하도 받으면서 이렇게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희 락스타 앨범 활동은 이번에 이제 락스타 그쵸? 앨범 활동은 끝이 났지만 예, 예. 저희 스테이키즈 활동은 아직 여전히 계속 되니까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음악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네. 우리가 또 노래당 안에 수다를 또 엄청 떨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2부 끝곡으로 스트레이 키즈의 리브 들을 건데 역시 창민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노래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살짝 소개한다면? 이 노래는 이런 지금처럼 좀 쌀쌀한 날씨에 듣기 너무 좋은 노래고요. 조금 옛날 한 10년 전쯤의 감성을 좀 느낄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조금 외로운 감정을 좀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말도 너무 잘하네요. 자 지금 흐르고 있죠? 스트레이 키즈 리브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저는 잠시 후 노래하는 화자 씨 호이 김호영 씨와 함께 할게요. 세 분 오늘 너무 땡큐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꼭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 이런 미련은 여운으로 끝내 아픔이 전에 슬픔 그 전에 감 에러 에러 에러